아, 담배 연기가 안 빠져 냄새가. 아. 알버타 하이웨이 사랑합니다. 너무 좋아요.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? 사스카체안이랑 비교해서 하이웨이 41번입니다. 여기서 메디슨에까지 1시간이면 갈 것 같네요. 아, 알버타 하이웨이 너무 좋아. 야,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요소비로 44톤 다 실었습니다. 다행히 쉬프트 체인지 전에 들어와서 안 기다려도 됩니다. 20분 전에 도착했어요. 쉬프트 체인지 하려면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. 어차피 가다가 중간에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쉬엄쉬엄 올라가도 됩니다. 내일 아침에 8시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. 자, 여기서 400km 떨어져 있는 루스랜드로 비료 배달하러 갑니다. 아우, 또 더워요. 이게 춥다 덥다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갑자기 추워집니다. 눈 오고. 이건 더운 걸 즐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날씨가 이상해요. 날이 갈수록. 그럼 그래! 국민의 정성어린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. 오늘 반찬은 마늘종, 생양파, 쌈장, 주말에 제가 만든 닭갈비, 호박볶음, 호박새우젓볶음입니다.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호박새우젓볶음. 저는 이것만 있으면 밥 다 먹어요. 저는 나물을 더 좋아합니다. 고기보다. 아, 침 나와요. 잘 먹겠습니다. 건강한 식단이지 않습니까? 밖에서 햄버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. 저는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 빵이랑 패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한국 사람은 밥이 최고예요. 캐나다에도 기자 식당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이 큰 트럭을 어디다가든 세워놓고도 갈 겁니다. 근데 없잖아요. 맨날 햄버거만 먹어야 되고. 마늘마트에 파는 마늘종인데 마늘종 절인 거. 이거 맛있는 거 같아요. 이거 그냥 고추장에다 묻힌 겁니다. 양념 따로 할 필요 없이. 오늘 제가 만든 닭갈비. 맛있다. 닭 넓적다리 살로 만든 겁니다. 영어로는 thigh예요, thigh. T-H-I-G-H. 맞나? 이게 TH 발음 들어가는 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이게 생각하다 영어로 think잖아요, think. T-H-I-N-K. 근데 과거형이 thought이거든요. thought. T-H-O-U-G-H-T.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자꾸 헷갈리네. 이게 말할 때는 스펠링을 별로 생각 안 하니까, 발음만 생각하니까. 근데 though가 있거든요. though, though.
참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또 영어 말하려니까 또 부끄럽네요. 캐나다에서 14년 살아도 영어 잘 못합니다. THOUGH 이게 뭐 어쨌든 이런 뜻인데, 이게 영어를 하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. 이게 내가 발음을 그 think의 과거를 말해야 될 때 thought, 그러니까 t자를 발음을 내야 됩니다. thought. 이 뭔 개소리야? 아니 그만하겠습니다. 제가 고졸인데 무슨 영어 강의를 합니까 제가? 하버드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. 아무튼 th 발음이 제일 헷갈려요. 발음하기가. 전 닭치고 밥이나 먹겠습니다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나중에 요리 강의나 할게요. 영어보다 저는 요리를 더 잘합니다. 아 근데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승우 아빠? 전 유튜브를 올해 들어서 처음 봤습니다. 근데 그 승우 아빠라는 사람이 캐나다에 유학 왔다가 그 요리로 유명한 그 동부의 조지 브라운 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뭐 지금은 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. 잘 모릅니다 저는.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거지. 거기서 마이야르 나오더라고요. 마이야르. 근데 그런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고 고기는 그렇게 스테이크 같은 건 구워야 된다는 건 저는 주방에서 실전으로 배웠습니다. 제가 주말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먹방을 하려고요. 이제 유튜브에 맛있는 거 만들어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보드카도 한 잔씩 하고 이제 형님 누님 동생님들이랑 주말에는 먹고 놀겠습니다.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 그 도로 봐서 뭐해요.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시간 8시 30분 루슬랜드 비료 소매점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내리는 줄 알았는데 팜으로 바로 간답니다. 진작 얘기해 줬으면 바로 글로 갔으면 되는데.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 팜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원래 제 예상으로는 제가 왔을 때 다리우스가 내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좀 일찍 열었나 했거든요. 제가 여기 왔을 때 다리우스가 안 보여서. 다리우스도 글로 갔다고 하네요. 아 근데 저 담당자는 꼭 얘기할 때마다 담배를 피고 있어갖고 담배 연기가 제 트럭에 다 들어옵니다. 저 담배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담배 냄새를 꼭 얘기할 때마다 꼭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. 뭐 그 사람들 자유긴 한데 저는 제 트럭 안에서 담배 냄새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 얘기를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들으면은 정말 웃을 겁니다. 제가 대학교 때까지 제일 좋아하던 게 담배거든요. 저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장담을 한 게
제가 죽을 때까지 담배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군대 가서 한번 심하게 편도선 붓고서 완전히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목이 부은 적이 있었는데, 또 훈련까지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, 군대에서. 그래서 2002년 1월 1일을 날짜로 정해서 담배 끊자. 그때가 군 생활 중에 아마 제일 힘들 때였을 거예요. 일병 때였으니까. 군 생활은 일병이 제일 힘듭니다. 이등병 때는 잘 모르니까 별로 갈구질 않는데, 일병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이에요. 근데 그렇게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 담배까지 끊을 생각하니 전 정말 독한 새끼입니다. 웬만한 정신으로는 담배 끊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담배 끊을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, 진짜. 제가 장담한 게, 저는 죽을 때까지 담배 못 끊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담배 피는 거 정말 좋아하고 중독이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담배를 군대에서 끊었습니다. 2002년 1월 1일부터. 지금까지 한 18년 됐네요. 근데 담배 끊는데 뭐 답이 없어요. 그때는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담배를 필 수가 없어서, 아, 요거 잘 됐다 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끊은 거지. 아, 근데 제가 지금 트럭에서 옆에서 계속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해갖고 지금 담배 연기가 제 트럭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. 내가 피는 담배는 맛은 좋은데 남의 피는 담배 연기는 왜 이렇게 싫죠? 아직나 캐나다 담배가 맛이 없습니다. 너무 독해요, 진짜. 제가 가끔씩 한 번씩 그냥 남이 피는 거 한 대씩 그냥 맛은 본 적은 있는데, 비싸기도 하고요, 캐나다에서. 한 팩 살 엄두가 안 납니다. 22만 5천 원씩 하는데, 25개비 들은 게. 싼 것도 있었는데 뭐 2만원, 그것도 2만원입니다. 20불 담배 한 갑에. 담배는 저 담배도 형편이 돼야지 피는 거지. 캐나다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생활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하루에 뭐 아무리 줄여서 펴도 다들 한 갑은 피실 거 아니에요. 제가 곧 대학교 때까지 하루에 한 두갑 반은 핀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제가 꼴초였어요. 밥 먹기 전에 피고, 밥 먹고 피고, 뭐 그 정도였으니까. 눈 뜨면,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고. 근데 제가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게,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뭐 이것저것 해서 전이 돼서 돌아가셨는데, 빨리 다 치료법이 나와야 되는데 언젠가 나오겠죠. 에이즈도 그렇고. 근데 지금 제일 급한 게 아마 코로나 같아요. 다 급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. 이건 전염병이잖아요. 아, 트럭에서 담배 계속 나네. 창문 열고 가야 되겠다. 담배 연기가 안 빠져, 냄새가. 아, 이거 회사차 담배 피던 사람이 타던 차는 냄새가 정말 안 빠집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
그 트럭 안에서 담배 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냄새가 안 빠지거든요. 거의 완전 쩐내가. 하여튼 저는 담배를 아예 안 피는 사람이라 그런 차 타면 막 코가 아픕니다. 저기 다리우스 가네요. 딱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일찍 올 필요가 없었어요. 와도 다리우스 뒤에서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킨더슬리에서 그냥 샤워까지 하고 온 겁니다. 아, 좀 이따가 보리 씨르러 가야 되는데 따가우면 이따 또 샤워하죠. 지금 다리우스는 지금 내리고 여기서 나왔습니다. 내리는데 한 1시간 걸리나 보네요. 다리우스는 아침에 1등으로 와 있었을 테니까. 요거 내리고 아 저희 사장님이 디스패치 할 때는 정말 편하게 해줍니다. 그 저희 같은 동료였던 그 드라이버가 디스패치 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. 이미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있는 거 보고서 이 다음 로드랑 그 다음 로드까지 다 보내줬습니다. 제가 그 스케줄 알아서 잘 맞추라고. 입구가 어디지? 다음인가? 지금 위성 지도상으로는 입구가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은데 겨울에는 요 입구를 요 위성 사진으로 잘 봐야 됩니다. 맞는 입구인지 아니면 남의 집 앞으로 집 앞으로 들어가는 건지. 이게 저희가 일을 편하게 하려면 디스패치랑 잘 맞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너는 어디서 자든지 말든지 나는 5시 되면 집에 간다 이런 애들이 있어갖고. 아, 저 트랙터는 1시간짜리네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. 웬만해서 저 트랙터 연결해서 하는 거는 30분도 안 걸리거든요. 빠른 거는 10분이면 다 내리고요. 44톤. 근데 저 트랙터는 못해도 한 50년은 된 것 같네요. 50년 동안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게 대단한다. 잘못 붙은 것 같은데. 아, 또 앞에 트레일러분도 내리잖아요. 아...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절대 안 됩니다. 뒤에 거 마지막 거 먼저 내려야 돼요. 아니면 여기서 딱 갇힙니다. 눈 위에. 빈이 꽉 찼습니다. 저도 거의 다 내렸는데 한 500km? 500km 남았는데 빈 옆으로 옮긴다네요.
저 트랙터로 저 어거를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여기 뭐 채송화를 이렇게 심어놨네. 저 오른쪽에 있는 건 소광로입니다. 여기는 쓰레기 가지러 오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다 태워야 돼요.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환경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. 대신에 타운 안에서는 저렇게 태울 수가 없어요. 나무가 옆에 다 긁네, 다 긁어. 이런 데가 이제 겨울에 눈이 쌓이면 골치 아픈 겁니다. 뒤에 지금 뒤치에 달락말락 하거든요. 이제 눈까지 쌓이면 요 뒤치랑 요 길이랑 경계가 불분명해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앞바퀴가 빠지는 거고. 그렇다고 좀 안쪽으로 돌면 뒷바퀴가 빠지는 거고. 이렇게 좁은 진입로가 많아요. 농장에 가면. 정말 트럭 하나 딱 들어갈 만한 그 공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. 빠지면 뭐 트랙터로 꺼내주세요 하면 됩니다. 좀 쪽팔리긴 하지만. 농부들은 다 해주세요. 제가 정말 싸가지 없게 말하지 않는 이상. 그래서 농부들하고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. 항상 예의 바르게 얘기해야 되고. 그게 뭐 당연한 거죠. 좀 오래 걸려도 좀 짜증나는 일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. 아니면 이 농부들이랑 이게 한번 티격태격 하고 나면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보고. 여기를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옵니다. 이제 올해만 왔다가 내년에 안 한다고 쳐도 그 다음에 또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저는 이제 이 그레인 하울에서 거의 보기 힘든 동양인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절 기억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길에서는 제가 영상에서 그 트럭커 다른 막 교통법규 위반하는 트럭커들이랑 싸우긴 해도 제가 이렇게 손님들 거래처 오면 항상 스마일, 전 항상 나이스 가이입니다. 그래서 회사에 가끔 전화해서 아, 이 친구 정말 일 잘한다고 전화하는 그 농부들도 있어요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대충대충 일하는 그 드라이버들도 있거든요. 너나 잘하세요. 가서 그냥 싸가지 없게 대하고 뭐 하라 그러면 싫다고 얘기하고. 농부들 그냥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드라이버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일도 빨리빨리 하고 곡식 같은 거 실을 때도 딱딱 맞춰서 바로바로 대고 한 번에 수진도 하고 이렇게 오라면 빨리빨리 가면 돼요.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갖고 전화기 보고 있는 드라이버들도 많아요. 농부들 저거 하고 있는데 집중 안 하고. 농부는 지금 제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저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마 열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. 500km 남았는데 꽉, 아예 딱 안 맞네? 한 바퀴 더 돌아갔고. 어제 또 잠을 잘 잤더니 또 입이 막 또 풀려갖고 막 털리고 있어요.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할 거 말 거 어? 이럴 거면 토크쇼를 해. 그냥 운전을 하지 말고 그럴까요? 일요일 토크쇼 술 먹방을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 겨울 되면은 모기도 없고 딱 좋은데.
이렇게 한 번에 되면 나도 좋고 농부도 좋고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. 이 농부들도 사람 이렇게 마주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가뜩이나 동양인인데 이렇게 군복 바지 입고 깝치는 또라이들 이렇게 마주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이게 얼굴에 딱 나옵니다. 나 불편해. 얼굴에 딱 써 있어요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웃는 거는 저 어금니까지 다 보이게 웃고 있는데 그 불편한 웃음 있잖아요. 빨리 내리고 꺼져 이런 거. 저희가 겨울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. 이렇게 또 입만 살아갖고 또 살아남든가 죽든가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. 제가 노예 생활을 한 그 타운에 왔습니다. 영주권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.